자, 시작. 자, 타이머 시작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좀 안경을 써볼까? 오늘 같은 날또 쓰려고 안경을 가져다니. 설마 안경 안 가져왔나? 시간이 없는데. 오늘은 제가 어제 막 귀국을 해갖고 어제 조금 먹고 잤어요. 그래서 얼굴도 좀 부어 있고 사실 제가 막 방금 전까지 춤추다 와갖고 조금 초췌해서 안경을 쓸게요. 두근두근. 보이즈 플래닛 보냐고요? 안 보는데요? 설마 뭐 하들 봐요? 괜찮은데? 아, 오늘 이걸로 하죠. 뇌불 탄경을 자주 썼으니까 오늘은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네, 보는 분들도 꽤 있군요. 안 보는 분들이 거의 90%? 왜 이렇게 창백하냐고요? 아닌데 제가 이게 그 여러분도 이제 첫 타자 연준이 형 방을 봐서 알겠지만 그 약간 각자의 약간 각자가 좋아하는 분위기와 각자가 좋아하는 오브젝트 이런 거를 좀 채워 넣은 거거든요. 저는 사실 이제 컨텐츠 팀에서 수빈 씨는 뭐 넣고 싶어요 방에 이렇게 하셔갖고 저는 게임 넣고 싶다. 뭐 약간 뭐막막 철권, 메탈 슬러그 이런 거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임기도 좋고 뭐 플레이스테이션 이런 거다 좋다 그랬는데 그런 건좀 어렵다고 하셔갖고 이렇게 이런 좀 느낌 내주셨어요. 오빠요, 이 조이스틱이 있는데 풀 수는 없어갖고 그냥 이제 겉멋 용으로. 수빈아 고생했어. 왜요? 어제 귀국해서 그런가? 근데 와저 진짜 시차 적응 진짜 어제 저한 6시에 잠들었나? 와 진짜 너무 피곤해요. 이게 한 5일 정도 있었나 미국에서? 6일? 5일? 되게 애매한 날짜 있었는데 아 계속 미국에서도 잠을 계속 좀 뭔가 적응을 못 하다가 약간 한국에 돌아오니까 미국에 적응이 됐나 봐요. 이 말도 안 되는 신체 적응력이. 아, 맞다. 그리고 딸기 빙수도 시켰습니다. 뭘또 먹어요 해요. 제가 뭐 얼마나 먹은 줄 알고. 딸기 빙수 시켰어요. 빙수 안 먹은 지 진짜 오래됐거든요.
한 2주일? 그래서 오랜만에 시켜봤습니다. 그래요. 오늘 4주년이에요. 사실 저희가 그 데뷔 기념일마다 팬 라이브를 했었잖아요. 팬 라이브. 근데 사실 이번에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활동 끝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팬 콘서트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조금 준비할 것도 많고 이래저래 라이브를 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의견이 좀 회사에서 먼저 이렇게 말을 해주셔갖고 저희도 공감했었고, 너무 아쉽게도 라이브를 따로 하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방송 라이브로나마 우리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팬라이브 아쉽게 오늘은 못하게 되었어요. 근데 저도 좀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팬라이브 때 진짜 좀 재밌는 무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 뭐 물론 멋있는 무대 뭐 그런 거 좋지만, 우리도 그 승관 형이랑 합방할 때 얘기하면서 좀 느꼈던 건데, 우리도 그런 거 하면 좋지 않을까. 뭐 약간 안 어울리는 노래 하기 이런 것도 너무 좀 탐나고, 사실 이거 약간 뭐 너무 그대로 가져오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좀더 다른 색다른 재밌는 뭐 없을까요? 나도 하고 싶긴 하더라고요. 그런 좀 그냥 보면서 즐길 수 있을 만한 걸. 뒤에 레트로판 그럴싸하지 않아요? 앞머리 잘랐어? 아니요, 지금 좀 길렀어요. 오히려 너무 길어요 지금. 근데 지금 제 머리가 좀 상태가 썩 좋진 않으니까 안 자르고 일단 길러보려고요. 잘랐다가 뭔가 참사가 일어날 것 같아서 일단 기르고 있습니다. 보라색 다 빠졌네. 맞아요. 보색 샴푸 안한지한 일주일 넘어갔고 아예 그냥 노란 기 이게 금발이 됐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봤죠? 저도 오늘 이제 봤는데 비밀 엑사 가수님이 이제 또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올린 사진, 같이 찍은 사진 저도 올리려고요. 그 사실 이번에 미국 가기 전부터 계속 이제 연락을 하면서 그뭐 비밀학사 분께서 먼저 이제 저한테 아뭐 이날 미국 오냐, 뭐이 시상식 참여하냐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봐 주시는데, 계속 이제 안 맞다가 이번에 저희가 잠깐 미국에 간다 했는데 오 LA에 오냐고, 잘 됐다고, LA에서 만나면 되겠다고 이제 연락을 또 주셔갖고. 근데 이것도 약간 시간이 좀안 맞았어요. 사실 그 만나기로 했는데도 저희도 계속 풀 스케줄로 움직이고 있었고, 그날에 이제 그 가수분도 바쁘셨고 해서 아 약간 약속이 파되는 분위기였는데, 아정 이제 만날 그게 없으면은 이제 집으로 찾아와라 이렇게 초대를 해줬어요. 집에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서 저는 냅다 그냥 당연히 가야죠 이러고 이제 바로 그냥 스케줄 끝나자마자 찾아갔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가서 오래 있지는 못했고 한 15분?
15분 정도 짧게 있다 이제 왔는데, 직접 이제 저는 사실 연습생 때부터 되게 노래 많이 찾아 듣고 그러면서 좀 되게 좋아했던 가수였는데, 그분과 이제 뭐 연락도 하고 같이 사진이랑 틱톡도 찍고 막 집까지 초대받고 이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좋은 추억이었죠. 근데 진짜 막 집에 막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아무 감정이 없었는데, 딱 집에 들어가면서 제 얼굴을 딱 마주치니까 막 손이 막 이렇게 막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막 앨범이랑 이런 거 건네드릴 때도 막막 손이 막 이렇게 막 바들바들 떨려갖고, 아 모아분들도 이제 팬사인회 와서 막 진짜 달달달 떨고 있는 게 이런 기분이겠구나 싶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인사하고 다음을 또 기약했죠. 근데 좀 후회돼요. 사진 좀만 더 찍을 거예요. 그때 사진 다 찍고 이제 또뭐 하고 싶은 거 있어? 이러고 물어보셨는데, 그때 내가 너무 긴장을 해갖고 일단 지금도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때 내가 셀카를 한 10장 찍은 줄 알았거든요. 결론이 보니까 2장 찍었었나? 진짜 뭐 없는 거예요.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혼자 뭔가 다른 시공간에 있었나 싶고 막. 오딘 잘 지내나요? 오디 이번에 미국 갈때 본가에 맡겨놨고, 사실 이제 저희가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투어가. 사실 그한달 같이 있자고 오디를 또 안산에서 서울까지, 또 서울에서 안산까지 또 이렇게 왔다 갔다 왕복시키기에는 애가 너무 고생할 것 같아서 그냥 본가에 맡겨놓고 투어 이제 돌고 다시 데려와야죠. 근데 잠깐만, 제가 귀여운 거 보여줄게요. 오디가 이제 이사하고 나서 애가 환경이 조금 바뀌니까 낯설어서 그런지 뭔지 모르겠는데, 애가 밥을 하루 동안 안 먹었대요, 이제 본가로 가고 나서. 그래서 엄마가 이제 걱정되니까 오디 밥 어떻게든 먹이려고. 어딨지? 오디가 이렇게 계속 누워 있었대요. 움직이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그래서 엄마가 애밥 먹이려고 이렇게 밥그릇을, 누워 있는 오디 이제 주둥이에다가 밥그릇을 이렇게 들이댔는데, 이렇게 누운 채로 이렇게 주둥이만 움직이면서 밥을 먹었다 하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사실 저랑 있을 때까지만 해도 너무 멀쩡하고 진짜 잘 먹는 애였는데, 이제 막 밥을 안 먹으니까 엄마가 걱정하셔갖고, 그냥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 거일 거다, 뭐 하루 지나면은 금방 또 적응하고 잘 돌아다닐 거다. 근데 진짜 하루 지나니까 잘 돌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귀엽죠? 귀엽고 안쓰럽네. 그니깐요, 내가 자꾸 그 원래 고슴도치가 환경이 바뀌면은 조금 애가 힘들어하는데, 투어 갈 때마다 본가에 맡기니까 괜히 몹쓸 짓 하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안경 알 있냐고요? 있어요. 1인 1빙수 가능해? 진짜 완전 가능하죠.
근데 내가 아까 양치를 하고 양치를 한지 얼마 안 돼갖고 뭔가 맛이 좀 밍밍해요. 시력 몇이야? 시력이 이번에 건강 문제 날때 쟀을 때뭐 0.2, 0.9 이런 식으로 나왔나? 조금 짝눈이어 갖고 그분이 짝눈 좀꽤 심하신데 이제 뭐 알고 계셨죠? 이래갖고 네 알고 있었어요. 뭐 그랬죠. 아 맞다. 제가 그거 보여준다 했지 않았어요? 키? 근데 그때 키를 쟀는데 딱 85가 나온 건 아니고 이렇게 나왔어요. 보이나? 네, 84.9 나왔는데 이제 그분이 어떻게 뭐 맞게 나왔냐 이래갖고 한번더 자고 싶긴 했는데 아 제가 그날 진짜 너무 피곤해서 그냥 빨리 끝내고 싶어갖고 에 맞게 나왔어요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한번더 재보면은 좀더 크게 나왔을 것 같은데 내가 멤버들한테 다 물어봤는데 그날 멤버들이 다 1cm 정도 작게 나왔다더라고요. 원래 쟀을 때보다. 뭐 저도 건강검진에서 잰게 제대로 된 거겠죠? 뭐 모르겠어요. 한번더 재볼 거예요. 단체는 라이브 안 키냐고요? 기다려봐요. 기다려봐요. 몇분 남았어? 지금 17분 30초 지나고 있으니까 절반 정도? 다음은 누구냐고요? 아마 근데 다음 사람까지 딱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아 이거 무슨 순서구나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연준 다음 수빈 나왔잖아요. 그 다음 나 이제 나온 사람 보면은 그 순서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구나 아마 딱 바로 알것 같아요. 아씨 깜짝이야. 안타깝게도 게임기는 없다. 들었어. 원래 이건 뭐야? 뭔데? 저 컨트롤러 아니야? 이것만 있어. 본체는 없어. 야, 재밌겠다. 와, 그니까 뭐야? 띠릭띠릭띠릭. 아, 그래도 저 스위치는 있네. 맞다. 이거 보여줄라 했는데. 딴게 없지. 아, 나 붙여도 돼? 저 고슴도치는 오디는 좀 탐나는데. 아, 다르네. 이거 두 개, 둘 중에 하나야. 형 붙일 거야? 나 이거 붙일래. 너 이거 가져도 돼. 오케이. 나 붙임. 왜냐면 저 수빈이 형거 뗐거든요. 봤어. 예. 그냥 케이스가 벗겨질 때까지 과격하게 뺐던데요. 봐, 이거 케이스 벗겨진 거 봐요, 이거. 여기다가 그대로 붙여야겠다. 그래, 가려라. 이거 봐요. 야, 예쁘다, 방. 그니까. 이거 있고, 전이 버전 붙이려고요. 딴게 없어. 귀엽네.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 와, 나쁘지 않았어. 근데 생각보다. 잘 나왔어. 성능이 생각보다 와, 좋아. 나손 건조한가 보네, 이거. 살이 일어나고 있는데, 막. 방 예쁘다. 근데 감성 있네. 너는? 아, 너거 봤어. 너 약간 좀 그치. 포근포근하게 생겼던데? 폭신폭신한. 왜냐, 어떤지 불러온 거야? 아, 다음은 저예요. 그냥 얘기할게요. 상관없지 않아? 몰라. 다음 저예요. 내가 일부러 얘기 안 했는데. 아, 다음 그래? 휴닝카예요. 아, 그냥 얘기해, 뭐. 휴닝카예요. 약간 어떤 차례인지 알겠죠, 여러분? 대충, 근데 딱 형까지만 해도 감이 오지 나까지는 약간 않았을까? 좀 아, 그런데 맏형 순이었구나, 나이 순으로 생각해보니까. 생각하는 분들도 많았고. 아, 괜히 얘기했네. 몰라. 괜찮아, 뭐. 화이팅. 이거, 즐겁게 하시고. 이따 봐. 이따, 예. 모아들 이따
14분 뒤에 휴닝카이 봐요 여러분. 아 오케이 맞아 타이머 돌아가서 제가 이렇게 게임기는 없으니까 맥북을 갖다 주시면서 노트북으로 게임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라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맥북 생기면 하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맥북에 그거 있잖아요. 맥북 카메라 유명한 거. 내가 맥북을 써본 적이 없어갖고 이 잠깐만요. 보여줄 수 있나 이렇게? 잠깐만 얘 뭐 키워요? 얘 원래 이렇게 작아요? 아 필터 어디 있어요? 아 이거 뭐 어떻게 보여줘야 되지? 이렇게? 이러면 보이나? 자, 내 핸드폰으로 라이브 화면 한번 봐볼게요. 기다려봐요. 귀엽게 나오네. 어떤 필터를 써야 되지? 이거 뭐가 유명해요? 그래, 이거 유명하고. 하트랑 돌고래 두 개가 아니 세구나. 내가 이거 한번 찍어볼게요. 나 근데 이거 처음 써봐요. 처음 찍어봐요 이거. 콘텐츠 할 때는 몇 번 찍어봤는데 사적으로 처음 찍어보네. 나 이거 뭔가 너무 예쁘게 나오니까 이 사진 하나 찍으려고 맥북 사고 싶었는데 이거 하나 하겠다고 맥북 사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자, 요, 나 포즈 추천 좀. 나 이거 할 줄 모르는데. 포즈 추천해 줄 사람? 너 어떻게 찍을까요? 토끼 필터요? 그런 게 어디 있는데요? 아. 토끼 필터 없는데? 토끼 없는데요?
수빈비스 깨물하트 야 뭐라도 한번 해봅시다. 이 좀 낮은데? 어씨 불편해. 이 키보드로 못 찍나? 끼귀 아, 나 지금 너무 어이 아. 이 뭔가 이 셀카 찍는 과정을 보여 주려고 하니까 좀 그러긴 하네. 좀 민망하긴 하네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 연속으로 4장을 찍습니다. 이게 인생 네컷 같은 느낌인가? 오! 잠깐만. 이 왜 이렇게 삐딱하지? 잠깐 아나 못하겠다 이거. 나 근데 이게 잠깐만 여러분 그냥 여기서 보고 있어봐요. 내가 이거 이제 셀카 찍는 과정을 보여주려고 하니까 너무 민망해서 못 보여주겠다. 그냥 보지 말아봐요. 자 나중에 찍고 그냥 올려줄게요. 잠시만 기다려봐요. 그거 알아요? 그 찍을 때는 화면은 되게 괜찮게 보이는데 찍고 결과물 보면 좀 이상해지잖아요. 약간
약간 그런데? 몇분 남았냐고요? 4분 남았는데 30초만 잠깐만 3초 30초만 시간 주세요. 2분 30초 남았거든요. Sorry, sorry. 아니 근데 뭔가 약간 오늘 잘 안 나오네 셀카가. 괜찮은 거 있으면 제가 한번 골라서 올려볼게요. 맥북으로 찍지 말고 아이폰 들고 거울샷 느낌으로 찍어서 보여줘라. 죄송해요, 이해가 안 돼요. 아! 어딨지 내 폰? 내 폰으로 카메라 찍어서 이 화면을 보여달라 이거죠. 나 이해한 것 같은데? 이렇게? 어려운데? 어려운데요? 이게 제 얼굴 가리니까 하트랑 뭐 회롱회롱 이런 거 필터가 뚝 끊기는데요? 오케이, 다음 시간에 이거는 제가 연습해 오겠습니다. 캡처 타임은 아이 지금 1분 1초가 급한데 캡처 타임 하기 좀 그렇지 않나? 가만히 있는 거 캡처해도 잘 나오니까 맞죠? 10초 남았다, 10초. 20초 남았다, 20초. 4주년 소감이요? 빠르다면 빠르고 좀 느리다면 느린 것 같은데 전 약간 체감상 뭔가 한 5, 6년 된 집... 안녕. 이따 봐.